오늘의 메뉴는 야. 자, 오늘의 메뉴는 여러분들 BBQ에서 또 신메뉴가 나왔습니다. BBQ 치킨,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또 치킨, 치즐링이라는 또 스노윙 같은 브링클 같은 치킨이 새로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. 여기 블로그의 사진을 보면은 기존에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은 스모크 소스와 순살 크래커 치킨 소스가 여러분들 여기 있다고 합니다. 같이 또 곁들여서 먹는 그런 메뉴라고 하는데 잠시 후에 깔끔하게 BJ 깐타피아가 스노잉류 이런 치즈류의 치킨 포스팅을 해드릴 거고요.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잘 안 시키는 메뉴인데 BBQ 치킨 강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. 또 약간 후라이드 계열이기 때문에 이 치킨 강정까지 우리 친구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. 잠시 협찬사 소개하고 깔끔하게 가도록 합니다. 따라오세요.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치즐링이라는 치킨을 먹어봅니다. BBQ에서도 역시나 대세를 따라야죠. 예, 치즈치킨을 또 출시를 했는데 가격은 19,000원입니다. 19,000원이고 네, 가루가 또 여기 실하게 있는 가루가 되게 많이 겹쳐져 있는 것 같아요. 네, 딴 치즈치킨보다. 네, 그리고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놀랐어요. 뼈가 있는 거하고 순살하고 여러분들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초이스할 수 있다고 하는 치킨 강정까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모히또 맛을 갖고 왔어요. 무알콜 칵테일. 오, 갑자기 왜 이렇게 구멍이 넓어? 와, 깜짝이야. 씨. 맨날 캔 따르다가 그냥 훅 하고 나오네. 여기 이 치즐링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근데 가루가요 진짜 푸짐하네요. 겹쳐져 있어요 이렇게 가루가. 맛있다. 일단 평가를 내려주자면은 아직 소스를 여러분들 같이 먹진 않았어요. 여기 보이시는 이 두 가지 스모크 소스하고 특별한 게 있다면 이 두 가지였죠. 순살 크래커 치킨 소스하고 스모크 소스가 다른 또 여러분들 치즈치킨하고 약간 차별화를 여기가 둔 것 같은데 절대 짜지 않아요. 네, 아까 어떤 분이 가루가 많다. 왠지 BBQ도 짜게 나오지 않을까. 예, 이런 또 상당히 또 그런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절대 짜지 않고요. 상당히 달달한 느낌이에요. 예, 기존의 내내 스노윙에 그 원래 치즈 맛 같은. 예, 그러면서 그렇게 큰 특징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쏘쏘. 전에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서 보였던 페리카나의 치즈 뿌리오처럼 그런 약간의 특징적인 게 있으면 좋았을 건데 스노잉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약간 상큼한 느낌이 나는 닭강정 좀 먹어볼게요. BBQ에서 닭강정을 제가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는데요? 생각보다 속초에 있는 뭐 만석닭강정이나 기존에 그
전통적인 그 약간 고추 맛 나면 고추 기름 맛 나면서 그 닭강정 맛이 나.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땅콩도 막 실하게 뿌려 있어가지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어린 친구들보다는 어른들이 술안주나 소주 안주로 좋을 것 같아요. 맛있는데? 술 드시는 분들은 뜯기 귀찮으시면은 순살로 시키신 다음에 이거 하나씩 집어 드시다가 여기 고추가 있어요. 여기 청양고추인가 모르겠는데 여기 고추를 이렇게 살며시 얹어가지고 소주 한잔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맛있다. 생각보다 괜찮은데? 전통적인 닭강정 맛이에요. 네. 요렇게. 박보검님 두 개 감사합니다. 박보검님 한 개 고맙습니다. 맛있네요. 야 이거 왜 손가락 나오네. 아. 박보검님 18개 고맙습니다. 닭강정 특유의 그 땅땅한 느낌도 있네요. 약간 쫄깃쫄깃하면서 오돌뼈 먹는 느낌의 그 닭강정 특유의 그 느낌 있잖아요. 전통적인. 맛있네요. 네. 여기 고추도 있고 약간 칼칼한 느낌이 나는데 절대 이렇게 맵고 그런 게 아니고 달달하면서 칼칼한 느낌. 거의 뭐 맵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맛있다. 다들 한 잔이요. 색깔이 상당히 또 흰 계열 포카리 같은. 여기다가 슉슉 이렇게 스모크 소스를 짜 놓고요. 오늘 알고 봤더니 그냥 양념 소스네. 별 차이 없네. 이게 그냥 그거네. 아까 블로그에서 본 게. 양념 소스였구만. 별거 없었구만. 케찹 맛 나는 그 BBQ 특유의 그 맛대가리 없는. 여기다가 일단 대충 짜놓을게요. 네, 여기다 이렇게 대충 짜서. 자, 여기 여러분들. 이게 여러분들 치즐링의 느낌이에요. 스모크 소스에 한번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스모크 소스가 약간 아이보리 계통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베이지 계통인데. 한번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. 네. 뭐 틀리구나. 이거랑 찍어 먹으니까. 오. 야, 이거 소스가 진백이구만. 느낌 완전 틀린데? 오, 아, 우리 여기 좋아하시는 분들 또 소스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이야, 이거 소스 하나의 차이가 진짜 진검승부를 가르네. 굳이 표현을 하자면. 먹어보니까요, 여러분들 그 치킨 마요 느낌도 나고요. 그러면서 그 스모크 특유의 그 로스트 느낌 있잖아요. 예. 약간은 그 막 굽는 느낌 막, 아우, 설명 못하고 있어. 오늘따라 이렇게 말이 이렇게 꼬이는데. 그 느낌 나네요. 맛있는데? 나. 끝맛이 약간 그 상큼한 느낌이 있네. 스노잉보다. 훈제한 느낌.
맞네요. 네, 훈제한 느낌을 가미한. 훈제한. 아, 이 와중에 우리 용자님께서 별풍 타이밍도 아닌데, 아이쿠야, 오늘 게시를. 감사합니다. 또 중계방에서 고맙습니다. 네. 끝맛이요. 약간 상큼해요. 네. 그러네. 약간 새콤달콤한 느낌이 있네. 아.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스노잉보다요. 계속 먹으니까요. 이게 또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예, 특히 우리 여성분들, 재방송에 또 열화 같은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은 스노잉 그냥 달기만 한 느낌이었는데 요거는 진짜 약간 상큼한 느낌이 있네요. 뭔가 치즈하고도 과일 치즈 먹은 느낌. 요새 뭐 스노잉은 갓지 한물, 봉구비어가 처음에 인기 오지게 막듯이 막 다른 경쟁업체 나와서 약간씩 망하듯이야. 아. 굳이 뭐 비유를 하자면 원두만 고생이야. 설빙 고생하듯이. 맛있어요. 드세요, 여러분들. 좋아요. 우리 남성분들, 한마디만 할게요. 그런 거 싫어하니까. 자지들. 맛있어. 시켜. 시켜도 돼. 후회 안 할 것 같아요. 맛있다. 야, 이거 진짜 가루 오지네요. 예, 정말 가루 오지네요. 상큼한 치즈가루 느낌이네요. 네, 상큼한 치즈가루 느낌. 하지만 기본 베이스는 스노윙. 그래서 좀 더 주황색. 이제 결론 끝. 여기 또 살은요. 소스하고 같이 찍어서. 맛있어요. 더군다나 이제 비비큐 가장 메리트 있는 게 후라이드가 개꿀이잖아. 근데 그 후라이드에다가 치즈가루를 뿌려놨으니까 맛있지. 기본 베이스가 이제 도화지가 중요한 건데 밑바탕이 중요한 거잖아요.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연해서. 이렇게 또 황금 올리브 뭐 후라이드 그런 거. 네, 진짜 이 소스는요, 진짜 별미니까, 웬만하면 우리 친구들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로스트 소스. 이거는 그냥 치킨 소스고. 이거 다음 찍어 먹어볼까? 이렇게. 노답. 먹지 마, 먹지 마. 케찹 맛. BBQ는 원래 예로부터 양념 신망이었죠. 알잖아요. 이제 치치겔들. BBQ 양념은 거들떠도 안 봐요. 무조건 BBQ는 후라이드인데, 신망. 네, 절대 드시면 안 돼요. 네, 노답, 노답. 네, 이거는 그냥 노답이죠. 네,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케찹 맛. 아, BBQ는 진짜 여러분들 양념은 솔직히 아래예요. 네. 로스트가 맛있나요? 이 와중에 진짜 술안주로 또 하나 발견한 네, 치킨 강정. 범세아님 한 개 고맙습니다.